자, 여러분, 홍길천입니다. 이제 그럼 다시 18년 하반기를 대비해야 될 시점인데요. 공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본 영상은 제 종합반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종합반이 벌써 60기가 넘었고 취업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을 잡아놓은 풀 패키징 과정인데 워낙에 기간도 한 12주 정도 길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될 것들, 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좀 글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과정 관련된 설명을 하고요. 근데 요 영상은 꼭 제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 여러분들 18년 하반기를 대비한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 내용들을 좀 가늠하는 시간으로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야?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타겟 설정이에요. 타겟은 세 가지로 결정이 돼요. 업계, 기업, 직무를 걸죠. 자, 그런데 업계로 고리가 걸리는 친구들은 주로 이공계생들의 이야기고요. 문과들은 이건 쉽지 않아요. 그 다음 기업 관련된 고리, 이거 걸리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당신의 회사 제품을 좋아한다, 당신의 회사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봤다, 이건 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 안 그러면 당신네 회사 경쟁사에서 인턴하면서 당신네 회사를 시장 조사했다. 당신네 회사 제품 뜯어보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진행했다. 아주 특수한 경험이 있을 때만 기업 고리가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직무 관련된 고리예요.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는 2번, 두 번째 항목이 뭐야?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냐? 여러분들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세요? 우리 특별한 이유 없어. 초봉이 6천이니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가야 될 이유를 자꾸 자동차 제품 가지고 고리를 걸려고 하면 그 내용이 아주 일반화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소서 1번 항목은 왜 삼성전자에 지원하냐, 그리고 입사 포부를 700자로 적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적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개화되고 있고 반도체 시장에 서버 컴퓨터 시장이 개화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에 간다, 이런 식의 고리를 걸지만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차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로 거리를 거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학생 중에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에 들어갔던 학생이, 내 친구는 전공이 물류 전공이에요. 반도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 민간 기업의 최고봉의 기업을 뚫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키를 직무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세일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긴 B2B 영업이고 산업체 영업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오포, 비보, 미국의 아마존, 이런 세트메이커들이 향후 중화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휴대폰 물량을 끌어갈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용카드 거의 안 써요. 모바일 페이먼트가 아주 일반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수량은 언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기능은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가능한 SCM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해외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이 돼. 그럼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의 스펙과 가격인데, 물류비용이라는 것이 반도체 필드에서 또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는 동기는 반도체 알아서가 아니라 산업체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CM과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적인 경험이 있고 해외 영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외부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유가 환율 같은 지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 직군으로 전자공학과가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자꾸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뭐 스마트 화분 같은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외부적인 변수들을 단순 회로라는 기본적인 개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이미지로 묶었던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이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 회사에 간다, 이런 식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타겟 설정을 할 때 직무 위주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NCS라는 키워드, 삼성의 서류 전형의 이름도 뭐야? 직무적합성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직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근본 강의를 할 때 직무 관련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직무별 취업 비법서라는 제 취업 서적이 있는데, 이게 취업 서적 중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플랜도 멀티플하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어학을 한 세 번 정도 만들었고 해외 인턴을 했고 무역 관련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B2B 해외 영업을 쓸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상사나 포워딩 이쪽은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고 유학생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계열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된 나의 포션은 제조업체 B2B 영업을 써야 돼요. 하지만 GS 글로벌이 따로 떴다, 판토스가 따로 떴다, 이런 물류기업들과 상사는 또 별도로 도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롯데나 CJ 같은 문과 학생들이 이런 내수 소비 기업들을 버릴 수가 없거든, 이때는 일부 내수 영업도 쓰는 거죠. 그런데 뭐 제약 영업이다, 일부 식품 영업이다, 이런 데는 여성 채용이 굉장히 적어요. 이럴 때는 일부 마케팅도 쓸 수 있죠. 이 친구도 제조업의 해영업과 상사 포워딩, 그 다음에 내수기업, 국내 영업, 그리고 일부 마케팅을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계과를 전공했어. 그러면 학점이 4.0이 넘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뭔가 공학 프로젝트, 경진대 출전 이력이 있어. 그럼 현대자동차 당연히 쓸 건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자동차 조립하는 회사야. 그렇다 하면 그런 기업은 플랜트를 조금 낮춰서 하향 조정 할 수 있죠.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사다, 이런 데는 당연히 연구개발 쓸 거예요. 그리고 채용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금 작년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 중에 채용 규모가 일어난 그 인원수의 약 한 75%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솔라셀 버릴 수 없어. 이럴 때는 R&D는 좀 힘들잖아. 나는 설계와 시뮬레이션 관련된 역량으로 나를 뽑는 거니까 반도체 공정 교육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이런 필드는 공정이나 설비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영업적 자질,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 그러면은 TEL, Canon, ASML, AMK 이런 외국계 기업들의 외산 장비 기업들의 CS 엔지니어를 쓸 수 있죠. 이 친구도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의 생산 플랜트지, 그 다음에 그 부품 기업들의 연구개발, 그리고 부품 소재의 공정, 그리고 일부 외국계 CS 엔지니어, 이렇게 다각화돼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은 절대 일반 강의로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1대1 스캔 미팅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 과정들 통해 본인의 에피소드를 구체화시키고 직무 플랜을 멀티플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시간이 종합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자소서를 써야 돼요. 요즘 자소서 항목들을 보면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직무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적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과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롯데, 이랜드, CJ 뭐 이런 기업들은 매장을 방문하고 어떤 내용을 적어봐라. 그 다음에 하나나 현대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은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무 강의를 할 때 품질이나 마케팅 기획 파트를 설명드릴 때 분석 기법들이나 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기법들을 잘 적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멋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끌어가게 될 거고요. 당연히 자소서 첨삭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자소서 에피소드 구조화시키고 자소서를 많이 써야 돼. 근데 그 양산이 어렵잖아요. 양산할 수 있는 기본 메커니즘 뼈대를 저와 함께 만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소서. 또 여러분들 글도 많이 못 쓰니까 글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가 접근하고요. 기업 분석을 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기업 분석 내용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시뮬레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뭐야? 인적성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자, 인적성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업들은,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이 앞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만 잘라가지고 면접장으로 보내는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하위권에 있는 애들만 자르는 인적성 시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상위권에 못 가? 이거 완전히 포기. 그럼 여기서도 떨어진단 말이야. 평균 정도 수준까지는 누구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시험을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강의와 그다음 모의고사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인적성은요, 주로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그리고 직무상식,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지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도 그렇고요. 18년 상반기 질사 시험을 봐도 아주 쉬웠어요.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 길이는 오히려 짧아지고 있고, 근데 지문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18년 상반기 LG 인적성 교재를 보면 IoT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들은 지문을 독해하다 보면 낯선 과학, IT, 환경 용어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을 하나하나 좀 블럭화 시켜가지고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독해와 단어간의 관계를 여러분도 추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그리고 자료 해석으로 출제가 돼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18년 상반기 그 배터리 충전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속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도 문제, 일률 문제, 그다음 농도 문제, 이런 패턴들을 저와 함께 공부할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 아니에요. 산수입니다. 중학교 수준의 산수니까 까먹은 내용들을 저와 함께 리마인드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과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자료에서 정보 출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조금 깊이 있게 나옵니다. 결국 뭐야? 핵심은 비율 계산이야. 누가 비율 계산과 나눗셈 계산을 빨리 하냐? 결국 이 싸움인데 수리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리. 추리 같은 경우에는 3단 논법 네 문제, 삼성 같은 경우 G-SAT, 그 다음에 도형 추리 세 문제, 도식 추리 세 문제, 다 어휘 추리 한 두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결국 논리 게임. 참 거짓과 일반적인 논리 게임 문제인데 이 추리는 여러분 이거 눈으로 푸시는 거 아니야? 손으로 푸는 거야? 빠르게 빠르게 도식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사고.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왔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홉 가지 정도 유형으로 넓게 출제가 됩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폭은 좀 좁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도형추리로 나오고 하반기 때는 알고리즘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서 G사 베이스로 한 9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영역들을 전개도 문제라든가 주사위 문제라든가 불러 어느 정도 패턴들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풀이 기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패턴은 어떤 기본 구조를 두고 이 출제 유형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에 다가가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G사 모의고사라든가 LG 인적성 문제집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집필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유형이 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난 다음에 제 수업 들으면서 출제 지금 출간되지 않은 문제집 한 권 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별도 스터디를 통해 그래서 또 여러분들 문제집을 많이 풀 거예요. 그와 함께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실력과 그 다음에 성적표도 제가 배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이제 면접이야. 면접도 종류가 많아. 임원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창의성 면접, 롤플레이 면접 다양하죠. 근데 우선 P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직무 강의 때 썼던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논리성을 높이는 PT와 창의성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CJ나 현대에서 진행되는 롤플레이 면접, 이 금융권, 2018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도 되게 많이 뽑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런 합숙 면접이나 올데이 면접에 대해서 제가 시간 재면서 똑같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역할에 의거하여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당연히 모의 면접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12주 강의 외적으로도 한 보강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반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비특강을 통해 최근에 취업했던 친구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패턴 문제는 제가 별도 보강을 통해서 새롭게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도 부족해. 이거 지금 공부하기도 벅찬데 그래서 저는 제 종합반 학생들은 스터디 운영을 따로 합니다. 스터디 운영을 통해서 각자 역할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경제 경영. 지금 상식은 G-SAT은 사라졌는데 금융권 대비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삼양그룹이라든가 현중, 포스코 뭐 이런 데서 금호아시아나 이런 데서 또 경제 경영 상식이 나와요. 그 내용들도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은 토론 면접장 가서도 여러분들한테 면접의 재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CJ, GS, LG, SK 뭐 이런 기업들이 한국사가 나오거든요. 한국사 수업 때 내용들도 제가 인정성 파트에 넣어서 같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는 이런 인적성과 면접을 같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경제경영, 과학, IT, 역사, 토론 제가 각기 팀원들의 역할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 문제집을 같이 풀고 시간 재고 여러분들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같이 스펙트럼을 넓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던 제 스터디원들을 보면 얘네들은요. 공채 오픈되잖아? 그럼 월요일날 아침에 각자 내가 써야 될 자소서의 리스트를 공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하고 스펙이 낮은 친구가 나 몰래 붙는 게 더 두렵잖아. 그래서 각자 제출할 자소서의 리스트를 공유하고요. 만약에 약속했는데 안 냈다. 그럼 이제 벌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별도로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막 저기 스마트폰으로 얼굴 보면서 시간 재고 모의고사도 열심히들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과정을 타이트하게 끌어가는 종합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난 이후에도 제 별도 카페를 통해서 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게 되실 거고요. 서류 합격하게
하게 되면 제가 축적된 DB가 정말 많아요. 이번 18년 상반기 때도 제 오프라인 수강생들만 삼성 취업한 친구들이 110명이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면접 후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면접 인적성 후기 이런 것들 제가 개별로 다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18년 하반기를 같이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속사포처럼 얘기했는데 이것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 뭐 할 게 엄청나게 많아.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은 취업 준비 자체가 여러분들의 스펙이에요. 그리고 좋은 건 지금 건설이나 플랜트도 하반기 때 간만에 뽑을 거고요. 금융권 시행도 많아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반도체 설비 기업들, 세메스 같은 삼성 자회사들, 그다음 외국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채용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뭐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또 이걸 따라가게 될 거고 지방 공기업들이나 협회 또 대규모 공기업들의 채용도 18년 하반기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플랜을 짤 때는 절대 직렬형으로 짜지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야 홍기찬이 저렇게 얘기해도 난 토익부터 따야 돼. 물론 스피킹 점수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그걸 하고 뭐 인적성 공부하고 자소서 쓰고 면접 쓰고 이렇게 플랜을 짜게 되면 어학 점수가 안 나와지면 인적성 공부 실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취업 준비는 멀티플레이어로서 병렬형으로 꾸준히 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템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도전하는 게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제 종합방 강의는 기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서 만약에 놓치는 시간이 되면 교차 수강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업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인적성 문제집도 저하고 수업 들으면서 한 권 풀고 또 여러분들 문제집을 네다섯 권 이렇게 많이 푸는 그런 시간으로 취업 준비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종합반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튼 18년 하반기 이번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취업 컨설턴트 홍규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